박수정의 생활 사투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사투리 한 문장 배워보시죠. 함께해 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케빈을 모셨습니다. Chapter 1. Listen and repeat. 저기 번호 좀 주세요.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자, 이게 약간 좀 쑥스러운 말인데요. 자, 과연 이선균 씨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쪽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번호 주시면 제가 봉골레 파스타 드릴게요. 번호 좀 주세요. 남자가 좀 용기가 있어야 돼. 좀 쑥스럽긴 하잖아요. 모르는 분한테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번호 좀 주세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따가 말 좀 걸어보래요. 아니 근데 여자분이 거절을 합니다. 아, 싫어요. 그짝 말고 이짜! 아니 뭐예요? 싫어요. 뭘래? 나짝도 거시기하게 생겼고 튕겨짝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돼야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우, 번호 좀 주세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아까부터 마심더 적적하고 허하면 날 잡아가 스근하게 소주 한 컵 마시지. 아, 아쉽네 얘, 아쉽네 얘. 서탈이 딱 내 서탈인데. 즐거운 시간 내에서. 거절당했군요. 아까부터 마심더 적적하고 허하면 날 잡아가 강아리 가서 해 한 접시 시켜가 소주 한 컵 마시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남친이 없을 리가 없지. 아, 그거 압니까? 아름답소. 아, 매트가 막 자갈치 수산시장 아이가 막 싱싱하네. 살아있네. 야, 대단합니다. 즐거운 시간 내에서. 야, 저 매너 있습니다. 아까부터 마신다. 뭘 그만 봐요, 이제. 그만 봐요. 막걸리 한잔 찌끄리지. 알았어. 그만 봐요. 어우, 대단합니다. 야. 자, 이제 500만 충청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번호를 좀 주세요. 아, 번호를 좀 주세요. 충청도 자만 어떻게 변할까요? 자, 충청도. 아, 나 진짜 뭔가 술을 들었어요. 맥주를 들고 남자답게 다가가서 자, 번호를 주세요. 번호를 주세요. 서비스예요. 아니, 폰으로 따지지 지금 서비스를 하면 어떻게... 예? 아, 그래, 자기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 들었죠, 휴대폰 들었습니다. 자, 휴대폰을 들고 이제 번호를 따라갑니다. 자, 용기 있게 직접 가서 말을 합니다. 용기 있게, 남들한테. 자, 번호를 따세요. 노세유. 아니, 번호를 따랐더니 병을 따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